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도로에 물을 뿌리는 이른바 살수 대첩에 나섰지만 달아오른 도심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.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다고 합니다.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 어느덧 열하루째. 덥고 습한 공기에 숨이 턱 막히고 뜨겁다 못해 따가운 햇볕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. 광주시는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도로에 뿌려진 물이 열을 흡수해 증발하면서 온도를 조금이나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살수 작업에는 소방차와 군부대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을 뿌릴 경우 아스팔트의 온도는 뿌리기 전보다 6도에서 7도 떨어졌고 살수 5분 후에는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살수 작업을 끝낸 지 40분이 지나면 기온이 원래대로 올라갔습니다. 즉 살수 작업의 효과는 채 1시간도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. 주변 인도는 1.5도밖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살수 효과는 미미합니다. 시원하지 않고 그냥 약간 열이 잠깐 안 올라오는 기분. 너무 더워가지고 못 다니겠어요. 공들인 살수 작업보단 시원한 비 소식 한 번이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. 너무너무 뜨겁고 저희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비가 지금 내려졌으면 좋겠어요. 기상청은 지난 11일 비를 마지막으로 올 장마는 끝이 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심지어 당분간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광주의 낮 기온이 37도를 기록하겠고 일요일엔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맹위를 이어가겠습니다.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.